오랜만에 네, 산에 올라오는데 잘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체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나망 진짜 많다. 우와, 여기 겁나 큰데요 이거? 어, 저 보이세요? 쟤네 한 7cm 후반 될 것 같은데? 뭐야? 막 떨어져, 막 떨어져. 오, 자, 여기에도 지금 오 엄청 많고요. 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확실히 애사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는데요. 애사 큰 거 많다. 근데 바닥 쪽에 보시면 이제 애사들, 저기들도 이제 애사들이 막 붙어 있고요. 와, 일단은 제가 필요한 개체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 개체들만 일단 챙겨갈게요. 와, 여기 사이에도 있다. 사이에도 보이시죠? 이제 한번 마지막 채집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해가지고 많은 개체는 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 오, 여기 새끼 좀 많이 나온다. 이야, 톱사. 아, 톱사 큰 거 한 마리. 우와, 여기가 진짜 대박이다. 오, 경사. 여러분, 이 경사. 오, 경사도 있어. 여기 보이세요? 참사슴벌레. 와, 참사슴벌레 나와줬네요. 야, 대박이다 이거. 오늘 메인. 야, 오늘 메인 좋습니다. 와, 좋아. 오케이, 와. 크기는 별로 안 큰데요, 지금. 떨어진 거 한 마리. 수영개체 한 마리 하고. 야, 들어가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장수풍뎅이도 있고요. 와, 저기 위쪽에도 한 마리 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이제 한 마리 또 붙어 있고요. 이야. 왜냐면 좋은데요 되게. 오, 여기는 이제 넓적 사슴벌레가 있네요. 오호. 오, 여기도 있다. 오, 여기 한 쌍. 이야, 여긴 한 쌍 있네요. 뭐야,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여기 한 쌍, 여기는. 여기도 있어. 와, 많이 붙어있다 여기. 일단 후다닥 채집을 해서 제가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저쪽에는 이제 넓적 사슴벌레나 이런 애사슴벌레들은 이제 놔주고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한 채집을 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큰 개체들, 좀 더 다양한 개체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